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악령, 정신, 잡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정신은 어떤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부드럽고 곱고 최고의 신이며,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그 사실 유전자를 이렇게 보면 우리 유전자를 정성스럽게 조절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염색체 배웠죠? 그렇죠? 자, 염색체가 이겁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예, 우리 세포에 23개. 자, 염색체는 실뭉치다. 이 실이 바로 뭐다? 유전자다. 여러분, 이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힘 하나도 안 받아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이런 거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나게 설명할 때 여러분 힘을 팍팍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염색체예요. 그렇죠? 염색체를 확대하면 뭐가 나와? 실이 나와. 이렇게. 아, 조금 빠꾸시켜서. 자, 염색체를 확대하면 실이 나와. 자, 실을 확대하면 아, 꼬불꼬불한 게 나오죠. 그렇죠? 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글동글한, 납작납작한 저 특수 단백질이 있습니다. 저거를 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뭐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여기에 히스톤이 있는 요 부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자, 스위치가 있다면 스위치를 와서 누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럼 또 스위치가 있다면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유전자를 켜고 끄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전구에 지금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어디 있어요? 저 입구에 바로 문 옆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켜지는데, 우리 유전자도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유전자는 켜진 상태야.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꺼진 상태고, 자, 켜진 상태죠. 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노란색 물질이 지금 켜진 유전자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어요. 그 지금 이 유전자들은, 켜진 유전자들은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이 유전자가 더 이상 켜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켜는 유전자를 끌어갑니다. 이렇게. 자, 봅시다. 싹 날아서 스위치를 향하여 날아서 스위치에 딱딱 올라붙어요. 올라붙으니까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또 한 시간 후에, 또 어느 우리 몸 어느 부위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죽이려면
어떻게 이 꺼져 있는 유전자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켜져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켜지려면 이게 노란색 물질이 와서 여기 스위치에 딱딱 올라붙었으니까 유전자가 꺼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켜질까? 네,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켜져요. 보세요. 그래서 암세포 생겼어. 여러분 몸에 암세포 생겼을 때, 아, 암세포 생겼구나 하고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청량리로 보내드립니다. 네. 네.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 암세포가 생겨서, 저 딱 생겼다. 그럼 이 죽여야 되죠? 그러면 저 꺼져 있는 유전자 켜져야 되겠죠? 그런 거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저런 거는 다 어느 영역이에요? 신적 영역이야. 초인간적 영역이에요. 우리는 저거 할 수 없어. 아시겠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저런 것을 하는, 움직이고 저 노란색 물질을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힘은 그게 다 생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생명이 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 켜져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봅시다.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켜져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똑 떨어져. 그러니까 유전자 쫙,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또 어떻게 되게? 또 꺼야죠. 암세포 다 죽이고 났으니까. 그러면 노란색 물질이 다시 와서 켜면 유전자는 다시 꺼져. 박수. 요거는 우리가 못해. 우리는 암세포가 지금 생겼는지 유전자 켜졌는지 우리 몰라.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생명이 생명을 주시는, 즉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 그러면 이런 일이 잘 되도록 우리는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돼요. 이 기본 여건을 안 갖추면은 생명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자, 이제 기본 여건 건강식부터 해서 운동, 맑은 공기, 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절제하시고,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잘 돼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 생기야. 그래서, 이 생기를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아무리 기본 여건을 잘 하고 있어도 별 볼 일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자연 치유에는, 반드시 자연 치유력이 중요한 거야. 그 자연 치유력은 뭐냐? 그 힘은 뭐냐? 그게 생기고,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고, 그것은 결국 사랑이다. 자, 사랑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면, 진짜 사랑이라 해야 돼. 아시겠죠?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에 뭐가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돼서는 안 돼. 누구 중심적이라 해야 돼요? 네, 상대방 중심적이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왜?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한다고 꼬리를 치고 그랬었다가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미워! 그래요. 그건 순전히 무슨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그거는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랑은 결국 이기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기적이죠. 이기적 사랑은 결국 욕심의 다른 형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그런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이라는 걸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싸워요.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싸우지? 그렇죠? 그러면 무슨 노래 가사가 나와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예. 네. 그런 자기중심적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그거는 아름다운 것 같아도 뭐예요? 별로. 결국은 나중에는 고통이 오고 싸움이 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왜?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를 보면 사랑이라면 이런 거 있어요. 그 누가 했더라?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예. 아, 그런데 박수면 안 돼. 그래서 이, 왜?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 결국 그렇게 끝장이 난다. 자,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점점 해수가 지나면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요. 왜? 서로서로가 상대방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다 알아버리니까. 그래도 사랑이 유지되려면 남편이나 아내나 한쪽이라도, 네, 한쪽이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부의 사랑이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런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어쨌거나 나는 당신을 사랑해. 어쨌거나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게 유지가 돼요. 그게 양쪽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끝내주는 거죠. 근데 양쪽 다 그럴 수 있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한쪽이라도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부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되면, 뭐, 결혼을, 뭐, 남 사이인지 부부 사이인지 아무런 다를 바가 없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제 힘이 없고, 이제 소리도 못 치고, 마누라 때리지도 못하면,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왼수야. 그래가지고 인생이 다 사랑 없이 끝나버린다. 이거는 참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라도, 한쪽만이라도, 정말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에게 내가 없다면 또 누가 있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보신 바대로, 이런 노란색 물질을 이렇게 조절해서 유전자를 그 타이밍에 맞도록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언제냐? 성령의 반대는 성령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진선미예요. 근데 내가 미워한다거나 내가 분노한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뭐를 막는 거예요? 내가 악령을 선택하는 거고 성령은 거부하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유전자 조절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병이 생기게 되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님은 이렇게 우리 유전자 하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켰다가 껐다가. 우리는 못해.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속 어느 부위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소화물질을 생산해야 될 건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잘 씹어만 먹으면 창조주께서 전지전능한 분께서 내가 어떤 영양소가 있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알고 그에 딱 맞는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소화를 시켜준대.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생기, 즉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란 것은 알고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부려먹고 싶은 마음이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을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모든 신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아, 내가 복을 줄 텐데 복 받으려면 어떻게? 알아서 껴. 그런 신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댕긴다면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잘 해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에 붙여주시겠지, 우리 남편을 출세시켜주시겠지, 그런 다 욕심이야.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를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미신은 무속만 미신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일 때, 그런 조건적인 신을 믿을 때 나는
무속신앙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 무속신앙을 일명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보신 대로 자, 이렇게 이제 자석, 자기 치료, 강력한 자기를 넣어주면 뇌파가 이제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20만 원짜리 정가 20만 원짜리를 15만 원을 벌고 예. 네, 샀다. 또 기분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나온 영화도 한 편 보고 아, 또 감동적인 영화야. 정말 아름다운 얘기였어.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또 힘을 받고 야, 유전자가 잘 켜져서 이제 차, 그날 우울증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들어서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해 먹고 이제 텔레비나 보고 자자. 그래서 딱 설거지 해놓고 텔레비를 끄고 보고 있는데 전화가 떼르릉 왔어.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전자 내다 하는 소리에 다 꺼져버려. 아무리 15만 원 내고 켜놔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단해, 끄는 데는. 영이야, 영. 그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나도 시어머니를 미워. 그래서 전화로 딱 연결만 되면, 악령이 서로서로 미워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탁 넣어주면, 유전자는 즉각적으로 네.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런 시어머니 있어요? 자, 자, 이래서, 여러분, 이래서 내 마음에 어떤 그 새로운 영적 힘이 있어야 돼. 그 내다라고 할 때 그 말에 내가 탁 유전자가 꺼지지 않을 수 있는 뭐를 내가 충분히 받아야 돼? 성령을. 성령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 안젤라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뭐요? 벌 주신다.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뉴스타트에 와서 안젤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 어떻게 무조건적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성경 보여줬잖아, 안젤라한테. 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지 뭐요? 않는다. 이 말이죠. 봅시다. 다시. 네. 이렇게. 누가복음 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하나님과 달라. 자기가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착해야 돼. 안 착하기만 해봐 내가 혼낼 테니까.
이런 조건적 하나. 자, 그래서 한젤라가 여기서, 하나 그렇다면, 내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의 본질이라? 생기의 본질이라. 그 순간 안젤라는 생기를 탁 받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 그러니까 유전자 탁 켜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유전자 의학적, 즉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구나. 이게 이제 밝혀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다음 그게 제 1탄이었습니다. 제 2탄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도 뭐예요? 이 잔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너희가 다 그러지 않고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유다야, 너는 빠져라. 그런데 너희가 다 속에 그 안젤라도 포함된다. 그 다를 깨달으니 그 다가 뭐예요? 조건 없다. 그를 깨달으니까 안젤라 변질됐던 T세포 유전자가 회복됐어. 자가 면역성, 응? 그 관절염이 싹 없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왜 이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을까? 이 말씀을 계시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격, 하나의 인격으로서 취급해서 계신다. 말씀이 있다 그러지 않고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말씀과 하나님 같은 거다.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미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생명이다. 근데 이 생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라는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시면서 그 위에 뭐를 받아야 돼?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사랑을 다 받을 때 유전자가 잘, 잘 조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2부 세미나에 나면 참 좋겠지만, 형편, 뭐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집에 가서 2부 세미나를 다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강의 시간처럼, 여러분, 딱 이 강의라는 거, 특히 이 뉴 스타트 강의는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서 집중해서 딱 듣고, 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령은 항상 무슨 사랑을, 무슨 사랑을 들먹여요? 조건적 사랑을 들먹입니다. 너는, 봐라, 너는 조금 전에 나쁜 생각 했지? 그 나쁜 생각은 누가 넣어줬게?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넣어줘 놓고, 악령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말이야, 너 막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뭐 네가 교회 집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네가 할 수가 있어? 그 나쁜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악령이 넣어줘 놓고 악령을 시침이 딱 대고 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 같은 년은 뭐예요? 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할 때, 악령이 그렇게 나한테 뒤집어 씌울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악할지라도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도, 네, 유다도 구원하고 싶어 하셨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 악령은. 그렇지 않으면 또 막 변명하고 막 여기서 복잡해져. 그래서 잠잘 때도 꿈속에서까지 악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휴식할 때, 밤에 잘 휴식할 때, 이런 유전자 조절이 제일 잘 일어나요, 사실은. 유전자 조절이 가장 잘 일어나는 때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 순간이 가장 잘 일어나요. 그래서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웃고 할 때가 가장 유전자가 활발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지배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차 잘못해서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맨날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댕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린 아기 때부터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자꾸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댕긴다면서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병 걸려서 뉴 스타트에 와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운다?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빙들은 금방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백지에 그림 새로 그린 게 훨씬 낫다고. 오랫동안 조건적으로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데 그건 다 지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면 유전자들이 잘 작동을 하게 된다. 자, 이제 그래서 악령은 이 조건적으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조건적으로 사랑이 조건적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내가 좋아할 거다. 그러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요.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무조건적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되 선택은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내 말대로 선택 안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줘야 사랑하지. 그래서 부부 싸움 할 때 맨날 그거 아니에요? 남편은 그거 하지 말자. 마누라 뭐요? 그거 해야지. 또 남편은 이거 하자. 마누라 뭐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거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그래 그건 당신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해보고 그래도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신이 정 원한다면 해봐 해봐 그래서 10중 8구 그거 해가지고 손해 보고 후회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박수. 예, 네, 이거야. 예,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렇죠. 이런 사랑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래서 성경 보면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더라도 사랑은 오래 참. 그래도 하나님은 따뜻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만 들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렇죠? 박수가 절로 나오지. 네. 이것이 이부 세미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무엇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 거기에는 다 과학적인 뭐예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적 사랑은 너에게는 자유가 없다. 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렇죠? 그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악령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나를 맨날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려먹는 것은 강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령은 강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다고 해도 악령은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라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자, 뇌. 뇌에서 뇌파가 생긴다.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된다.
자체 전자파가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기는 알파파, 여기는 베타파다. 이쪽에 뭐가죠? 진, 선, 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올 때, 하, 아름답다. 감사하다. 야, 그래.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진리다. 그래서 진선미가 들어올 때, 그 진선미는 결국 무슨 이형이다? 성령이다. 성령이요, 이것이 정신이다. 그래서 성령, 정신님이 들어오면 나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뭐예요? 네? 여기는 사랑이 무슨 사랑? 무조건적이다. 여기는 조건적이다. 조건적 사랑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벌이 따라와요. 왜? 말 안 들었을 경우에는 벌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남편 벌 많이 줬죠? 어떤 식으로 벌 줘요? 밥 안 해줘, 첫째. 그 다음에 뭐 안 해줘? 빨래 안 해. 말 안 해. 저는 참 다행히 네. 말 안 하지는 않아요. 우리 마누라. 그게 얼마나 다행이지 뭐. 네. 그런데 아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뭐가 힘드냐? 아. 우리 집 사람은 전직이 교사야. 교사인데 제일 무서운 교사가 무슨 교사예요? 훈육주임이야. 뭐 학생주임이라 그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학생들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아마 학생들이 말 너무 잘 듣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훈육주임을 시킨 거야. 그 중학교 훈육주임. 그러니까 이 훈육주임이 몸에 배가지고, 자기보다 19살이나 많은 남편을 중학생 취급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도. 주의 사항이 그렇게 많아요. 손 씻었냐, 뭐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보 안 돼. 그런데 제가 가끔에다 재채기를 하면 입을 막고 해야지, 저쪽을 보고 해야지. 아이고. 좀 그냥 말 안 하고 훈육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나 좀. 남편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래,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이야, 이거. 근데 나는 절대 이런 식으로 사랑 안 할 거야. 그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 근데 이 훈육적 사랑은 우리 집 사람의 특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상구 박사를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훈육주임님을 모시고 사니까 제가 이렇게 착한 거예요. 훈육주임님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건적이야. 조건적
나에게 사랑에 걸리면 내가 나에게 무슨 명령을 했는데 그거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면 또 벌 받으니까 불안해야 안 해요. 근데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실수를 했어. 그럼 또 벌 받을까봐 겁나요, 안 겁나요? 무슨, 이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어. 조건적 사랑을 하고 사는 그 공동체에서는 평화란 게 없어. 그리고 벌 받을까봐 잘못해놓고도 잘한 것 같이 어떻게? 꾸며야 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위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위선적이 돼 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누구만은 그래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하나님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라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위선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외할머니 생 돌아가신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상구를 사랑해. 응? 그래서 하나님 몰랐을 때는 속상하고 막 이럴 때는 외할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외할머니의 사랑, 외할머니가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셔도 그 사랑은 안 없어져요. 나와 함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은 위대한 거야.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에너지다. 무엇과 무엇을 초월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에너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합니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을 나누다가 뭐, 잘 보이려고 꼬리 치고, 눈앞에 있을 때는 잘해주고, 뭐, 없을 때는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죽어버리면 뭐예요? 없어져. 시간, 공간 초월하네.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거를 간직하고 그것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을 했을 때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 그거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사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악령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악령은 내가 선택하든 말든 무시하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면 결국 우울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이 다 부정적인 생각, 무서워지고, 예. 네. 이래서 유전자는 다 꺼지고, 그래서 잠도 못 자. 네. 왜 잠을 못 자? 나를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속에 있거든. 근데 이것까지 꺼져버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은 결국은 유전자를 다시 켜야 되니까 무엇을 알아야만 돼요? 무조건적 사랑.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나쁘게 나쁜 인간으로 한평생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나도 어떻게? 나도 천국으로 보내 뭐요? 주시는 분이구나. 그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나쁜 인간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네. 그러면 내가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은 시공을 초월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나가 있고, 뭐야? 참 나가 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무엇과 무엇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과 악령, 정신과 잡신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신님 쪽을 선택하고 어떤 쪽에는 잡신이 주는 욕심이나 이기심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어떤 때는 이런 인간이고 왜 어떤 때는 이런 인간이고 내가 누군지를 뭐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 좀 봐라고 그러기도 하고 내가 내 속에 두 다른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 담배 없으면 나는 절대로 못 산다. 그랬다가 뭐예요? 담배를 끊어야 돼. 이것이 악령은 너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악령이 나를 담배 중독을 시켜놓고 너는 담배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야. 너는 끊을 수 없어. 그런데 성령은 뭐라 그래? 그래도 끊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악령을 내가 이길 수 있으려면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누구 힘을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힘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악령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 그것은 위선적, 이기적 사랑에 불과한 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택을, 우리의 선택은, 시시각각의 선택은, 결국은 선택의 대상은 정신님이냐, 잡신놈들이냐, 또는 성령이냐, 악령이냐의 그 선택에 귀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무조건적 사랑의 그 힘을 선택하면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을 선택하는 것이고, 조건적인 욕심, 이기심, 그걸 선택하게 되면 나는 이 삶으로서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배워서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가슴에 채웠을 때 드디어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 나의 도움,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나는 무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왜? 그 사람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렇게 사는 게 멋있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살았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단 몇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남겨두고 나는 가도. 나는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공간 속에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크게 세우세요. 암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이 제일 잘 낫는 길은 그 목표를 어떻게 세워놓고, 야,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살 맛이 나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그 선택의 싸움에서, 선택의 싸움에서, 한번 승리하는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43년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45년에 해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 그때 빨리 안 들어왔으면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될게? 중국 사람이야. 그때 이제 들어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그때는 42살밖에 안 됐을 때. 저는 기억엔 하나도 안 나. 그런데 막, 그냥 막, 상상할 수 없는 그 막 두려움과 막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그래서 결국 부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애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유전자가 다 꺼진 애가 돼요. 입덕을.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이 악령이 너무너무 무섭게 해서.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생기가 넘쳐요? 80이 다 됐는데, 내일 모레?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아이였냐 하면, 학교 가도 웃을 수가 없어.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면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막 박수치고. 저는 그런 거 못해. 이러고 있는 꼬다 놓은 보릿자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게 무서웠다고. 애들 출석 부르면 애들 좋아해요. 누구누구 네, 네, 네. 기집애들 땡기!
원장님,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왜 소리가 안 들려? 왔어? 그러나요서. 그리고 뭐, 손 들고 질문을 해. 천만의 말씀. 네. 그때는, 이 원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험지 할 때, 요즘은 탁 프린터 해가지고, 인쇄가 쫙 돼서 나오지만은, 그때는 선생님들 고생 많았어. 그래서 어떤 거는 시커매서 안 보이고, 어떤 거는 허해서 안 보이고. 그러면, 안 보이는 시험지 걸리면, 저는 빵점이야. 왜?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어떻게 손을 들어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바꿔줘야지. 그거는 말을 못하는 그런 머저리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내가 변하지 않고 살았다면 제가 이런 거 못해. 뭘 방송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해요. 그래서 그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됐어. 근데 제가 이제 담임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2학년 때. 저를 한번 생기를 줘서 좀 기를 살리려고 이 담임선생님이 술을 썼어요. 무슨 술을 썼냐고 하면, 반장, 부반장을 이제 뽑는데,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듣기에도, 그쪽에 왜 저러네? 저러냐? 그 뭐냐면, 너희들이 반장, 부반장을 한 사람씩 뽑아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특별한 목적으로 제2부반장을 내가 지명을 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 말 들으면서, 그건 무슨, 부반장이 무슨 두 명이나 필요해? 부반장 뭐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반장, 부반장을 선출을 했어. 선출을 해놓고 이제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내가 뭐? 담임선생님 나를 길을 좀 살려주려고. 응. 그 부반장이라고 감투라도 하나 씌워놓으면 뭐예요? 신나서 왔다 갔다 할까. 그런데 저는 그 반대야. 부반장 소리 들을 것부터 다리가 후두후두.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인사, 당선 인사 말씀. 그래서 나가지고, 못합니다. 애들이 막 와, 웃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막 묵사발 대뿔 똥 대뿔인 거야. 근데 나중에 학교 끝나고 단순히 교무실로 가자. 그랬더니 상구야, 내가 너를 길을 좀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나. 그런데 상구야, 어쨌든 너는 변해야 돼. 응, 변해야 돼. 여러분은 변해야 돼. 아시겠죠? 변해야 돼. 근데 뭐 어떻게 변해야 될지 뭐 선생님도 모르고 뭐 선생님도 한번 변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부반장까지 시켰는데 실패했으니까 하여튼 네가 변해야 돼. 예. 네. 나도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뭐 변해야 돼.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냐? 야, 변하자. 변해야 되긴 돼. 변하자. 변하자. 그래서 그때는 다 걸어댕겼잖아요. 가방 들고 한 시간 이상을 걸어야 집에 오는 거예요. 한 시간 이상을 걸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 어떻게 내가 변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쓸까? 그 집에 다 와가지고 떠오르는 생각이 웃는 연습을 하자. 맞다. 내가 애들이 막 재밌다고 선생님이 우스갯소리 했을 때 재밌다고 깔깔 웃을 때 나도 같이 웃고 싶더라고 정말.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연습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날 책가방 놓고 우리 집에 딱 방 두 개밖에 안 됐어요. 그 한 방에 들어가서 문 다 닫고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울을 책상에 올려놓고 거울 들여다보고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 얼굴이 정말 무표정한 얼굴이야. 무기력한 얼굴이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어색해. 그래도 변해야 돼. 나는 변할 거야. 아주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이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웃는 얼굴을 만드니까 어떤 놈이 하는 거야. 나 비웃는 거야. 누구야? 방 안에 아무도 없어. 하러. 희한하다. 내가 좀 도는 것 같아. 네. 희한하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 또, 여러분, 그게 세 번째 하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나야, 그게 나. 자, 여기서 두 나가 있어. 한 나는 변해야 돼. 그런데 또 한 나는 뭐예요?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놈이 나를 비웃는 거. 그걸 딱 깨달았어요. 아하! 내 속에 변하고 싶은 나가 있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나가 또 있구나.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때 딱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변하고 싶어 하는 상구를 선택해.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상구는 지금부터 뭐예요? 거절이야. 선택했어. 그래 놓고 또 이제 하니까 또 이 새끼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그럼 막 밟았어. 그 행동으로. 변을 해야 돼. 시끄러, 새끼야! 그리고 또 하니까 또 막, 헤! 시끄러, 새끼야! 어.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 그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서 변하고 싶어하는 상구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놈도 누구야 알고 보니까 그것도 상구야. 거짓 상구가 있고 참 상구가 있어.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참 상구는 누가 만드는 상구예요? 성령이 만드는 상구. 거짓 상구는 악령이. 그래서 이 성령과 악령은 앞으로 상구가 어떤 놈이 될지를 뭐예요? 다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자식은 어릴 때부터 길을 어떻게 팍 죽여놔야.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제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선택한 거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상구야. 너 변해야 돼. 그거를 담임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거야.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시끄러 하니까 그 이튿날도 그러더니 3일째부터는 안 해. 아, 내가 이겼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어. 누가 도와줘서 이겼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정신을 단단히 차린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뉴 스타트 정신입니다. 이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하루에 한 시간씩 연습을 했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애들이 상구 인마 이거 얼굴이 달라졌다. 그 제가 얼굴을 봐도 달라진 거예요. 영에 새로운 영이 들어왔어. 조금 생기가 나는 얼굴, 조금 웃음기가 있는 얼굴, 옛날처럼 멍청 한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옛날에 단체 사진 찍잖아요. 책상 글상 다 들어가지고 서가지고 쫙쫙. 근데 저는 그 사진 참 싫었습니다. 왜? 상구 표정이 멍청하니까. 이 속은 안 멍청한데, 겉으로 보게 내가 봐도 이 자식은 진짜 멍청한 놈 같죠. 자, 그래서 애들이 알아보고, 달라졌다. 이제, 그리고, 이 자식 웃네. 그럼 제가 이제 은근한 그 미소를 짓고, 이제, 그러니까 힘나대. 애들이 알아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소리 내서 웃는 연습.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또, 나를 멋스럽게 만들어? 쑥스럽게 만들어. 그게 쑥이야. 그 쑥은 누가 넣어주고 있는 거요? 내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내가 달라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도록. 그게 악령이야. 그래서 새끼 시끄러운 새끼야. 또 하고. 그래서 그것도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3주째 또 이제 소 좀 더 크게 웃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 자식 웃어.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상구가 학교를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몰라. 그 구석에 처박혀서 가만 앉았다가 오고. 자, 그래가지고 방학이 됐어요. 제가 내가 생각해도 느끼기에 기분이 좋아. 아, 내가 변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안 변해도 여러분이 한 2주, 3주 계속 새끼야 시끄러 하고 쑥을 밟아버리고 그러면 틀림없이 변해요. 그거 안 하면 안 변하는 거지. 그렇죠? 저는 진짜 중증 환자였어요. 그 당시 상구가 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뭐 안 변한다고요? 그거는 변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그건 내가 선택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방학이 돼가지고요. 제가 우리 외갓집에 그 큰 사과 가수원인데, 저 멀리 저기 바다도 보이고 참 멋있는 곳이었어요. 그게 그 지역이 전부 요즘 정유공장이 돼버렸어. 울산 공업지대. 근데 거기 우리 외갓집 있는 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멀기는 문수산이라고, 상당히 높은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웠냐고 하면, 내가 방학 끝나고 개학을 해서 학교 돌아올 때는,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될 거야. 그 목표를 딱 세워.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크게 웃어 목소리도 커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호를 시작했어. 하니까 저 멀리 문수산에서 어떻게 해요? 네, 메아리가 치어서 내 목소리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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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리는데 그때 그 느낌이 황홀했어. 내 목소리도 저까지 가는 거야. 와, 그러면서 이제 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와 하하하하고 이제 여러분 그때가 1958년인가 그 웃음 치료는 1958년 울산 우리 외갓집 과수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웃음 치료의 원조야 제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8월 말, 8월 26일에 개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했는데 애들이 와르르 웃는데 제가 이제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았단 말입니다. 제가 우와하하하하 했어. 그때 애들이 다 놀려. 성구아이가. 성구가 저렇게 크게. 그래서 상구가 제일 크게 웃는 학생이 됐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걸고 친구가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네, 박수. 네. 그래가지고 저 어때요? 그 저는 앞에 네. 옛날에는 음악 시간이란 게 있었고, 음악 시간이 되면 노래를 꼭 이제 뭐 한 달에 한 곡 정도는 배우고, 그래서 한 학기에 한 세 곡, 네 곡 노래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기 말에 가서 뭐 해요? 음악 시험 치는데 앞에 나와서 불러야 돼. 그럼 저는 다른 거는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다, 수, 우, 응? 그때는 수, 우, 미, 양, 가. 가는 낙제고, 양은 젤, 핫발이고. 그 선생님이, 이제 나가서 노래를 할 수 있나? 가지, 뭐. 그래도 가를 못 줘가지고, 양. 자, 그런데 이제, 앞에 나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변했어. 그래서 변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냈고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 아직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발 나는 안 변한다는 말을 하지를 마시라 이 말이야. 응? 그거는 시도해. 그래서 시도하면 틀림없이 어떤 놈이 그래요. 그러니까 악령은 항상 뭐를 사용해서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해요? 쑥스럽지도 않냐? 응. 그거를 커버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쑥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은 웃어야 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웃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매일 이제 등산을 하는데 산에 도착하는 데까지 한 이제 한 20분 걸리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이제 그때도 자기는 웃는다고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집만 딱 나서면 하하하하하하 하고 사람들 전부 다 쳐다보니까 그게 자꾸 쑥스러운 거야. 그렇죠? 그래도 뭐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야 이거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하니까 이게 꽤나 스트레스가 됐대요. 그런데 하루는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마주 오더래. 그 보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전화를 가지고 하하하 사람들이 안 쳐다보더래.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나도 전화를 꺼내 가지고 어떻게 하하하하 그 사람만 나타나면 하하 전화 꺼내. 그 정도로 열심히 변화를 추구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쑥을 극복해야 돼, 쑥을 이겨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납시다. 이제 불이 났어. 5층짜리 빌라. 저분이 예술가라서 이 완전 기계치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림은 기똥차게 그리는데 기계만 만지면 어리버리해요. 그래도 참이 그래서 근데 이제 자 근데 이제 거기 4층에 젊은 여자가 사는데 아 이분이 지금 불에 갇혔다.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와서 밑에 그물을 치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뛰어내리세요 이제 그런데 여자가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 왜 안 뛰어내리냐 그랬더니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뛰어내리. 그래도 급합니다. 뛰어내리세요. 지금 빨려요. 했더니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 여자를 뛰어내리게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소방대원이 그때 성령이 딱 번쩍 정신이 들게 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생각나게 딱 해줘. 그래서 소방대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뛰어내리세요. 지금 안 뛰면은 반쯔도 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자가 반쯔고 너 탈 거야 안 탈 거야? 여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반쯔도 타겠고 반쯔까지 타면 안 되지. 그래서 빡 해서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그 순간이 무엇을 극복하는 순간이에요? 쑥을 극복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그 쑥스럽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결심을 하고 극복하셔서 쑥을 극복하면 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이 안 되면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이 쑥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면 여러분 그게 이제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밝은 삶이 되고, 그렇죠? 열린 삶이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훨씬 더 남을 더 잘 포용할 수 있게 되고, 더 잘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원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암 극복인 건 문제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